안녕하세요. 요거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렸죠. 꿀 앞잡기. 채밀하고 나온 채밀할 때 소비 깎아내면서 나온 밀랍을 여기다 놓고 압착을 시켜가지고 꿀을 분리하고 요 안에는 이제 밀랍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계속 관련 영상을 올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꿀이 있으니까 여기가 하우스 내부이거든요. 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벌이 들어와서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빠지면 벌이 곧 죽더라고요. 그런데 첫날도 안 죽고 둘째 날도 안 죽고 3일도 돼도 안 죽어요. 이게 3일째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꿈틀꿈틀 돼가지고 이걸 어쩔까 하자쩔까 하다가 이때까지는 내가 촬영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 빠졌던 것을 건지기가 나빠요. 꿀속에 완전히 3일 동안 계속 바둥대더라고요. 나무를 대줄까 해도 못하고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그 핀셋을 대주고 큰거 있어요. 한 30cm 되는 핀셋. 그거를 대서 살짝 올라오가지고 세게 물지 않고 살짝 물어서 떨어지지 않게 들어 올리고 꿀이 똑똑똑똑똑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잘 들고 나가서 어느 벌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 벌통이나 소문 앞에 내려주었어요. 자, 여기다가 꿀속에 3일 동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벌을 지금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가져다 이게 소문 앞에 이거 뒤집어졌네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보세요. 지금 꿀을 쪽쪽쪽쪽쪽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일벌이 꿀 빨아먹는 모습입니다. 다리에 붙은 꿀부터 다 빨아먹네요. 이게 여하튼 내가 이거를 근 40분 정도 촬영을 했어요. 이게 아침에 한 6시, 7시? 7시도 안 됐을 시각이에요.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지금 아침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고 할순 없지만 거의 새벽 시간에 외부 기온이 거의 20도 가까이 돼요. 이건 뭐 완전히 한여름 날씨지. 이게 가을 날씨가 아니라고요. 일기예보에서는 어제 엊그제 비가 온 뒤로 추워진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더워졌고, 오늘도 지금 뭐 아주 강풍에다가 비바람 몰아친다고 그랬는데, 아니, 새벽 온도가 지금 거의 18도, 19도 가까이나 20도 정도 되면은 이게 여름이지 무슨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벌들이 밤새도록 소문 앞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지금 요 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때까지는 모르죠. 30분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내가 촬영을 시작한 지 30분이 될 때까지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랐는데 33분 넘어가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35분 되니까 벌이 드디어 이제 소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력으로 기어서. 그래서 벌통 속에 아니 저꿀 속에 3일 동안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벌을 살려냈고요. 지금 말벌을 잡느라고 그래, 말벌. 아, 이 시간에도 말벌이, 여름 날씨니까 많이 와요, 아주. 말벌 아주, 요 아침에, 그러니까 벌, 꿀속에 빠져있던 벌을 소문 앞에 내려주고 살아날 때까지 한 40분 동안 내가 촬영을 하면서 잡은 말벌이 한 10마리까지는 안 되고, 한 대여섯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벌이 예전에는 여기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 봤잖아요. 채밀을 한다고. 저는 지금 벌통은 300통이 훨씬 넘지만 벌이 들어있는 벌통은 20통이 안 되고요. 글쎄,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꿀을 따려고 채밀하려고 양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양봉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채밀이지만 저는 일단 직업이 있고요.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도 운영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양봉 아니라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일단 벌통이 100통이 될 때까지는 내가 이제 양봉에 전념을 하지 못하고 앉는다. 그러니까 꿀을 딸 생각을 안 넣은 거죠. 아주 요즘 잠자리 채로 잡아서 파리채로 그냥 박살이 나겠어. 여기 뭐 말벌 보세요. 밑에 막 질비합니다. 아침에 잡은 말벌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꿀장이 나오는 걸 채미를 하지 않고 모아두었더니 그것도 이제 제가 머리가 하얗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꿀장을 가득 채우는 소비를 소문을 안다더 가지고 도봉이 와서 다 갉아먹었고 그 다음에 소비수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까운 꿀장을 수십 장을 태웠고 남아있는 것도 다 버리게 생겨서 이제 그걸 골라가지고 채미를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게 주간에 채미를 하다가 이거 양봉장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주간에 채미라는 바람에 그 채밀기 있는 그 거기 여기 이쪽 왼쪽에 채밀기가 있다고요. 수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양봉장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채미를 중단하고 야간에 채미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야간에 채미라니까 벌도 안 오고. 그런데 채밀하면서 나온 채밀도구하고 밀랍을 봉사 바깥에서 내놨다고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우리 일벌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빨아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벌을 불러들여가지고 또 장수 말벌이 또 몇만 마리를 죽였어요. 첫날도 몇만 마리, 둘째 날도 몇만 마리. 눈꽃만큼도 거짓말 이로노치도 안 보태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거 내감을 해보니까 벌 숫자가 한 절반은 줄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 뭐. 어제 개미산 85% 원액 14cc씩 지금 투여를 해가지고 아까 요 벌이 몇 마리 죽었잖아요. 지금 참 말벌 때문에 내가 이쪽 살피고 저쪽 살피고 하도 말벌이 많이 오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둡고 가장 문제가 이제 제가 한 4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코는 아주 개코입니다. 사람이 신체 어딘가에 이렇게 좀 장애가 있으면 다른 부분이 아주 뛰어난 그 감각을 발휘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 짝이에요. 귀가 이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니까 거의 지장이 없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 내가 상대방 말귀를 거의 못 알아들어요. 소리 자체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는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가 가장 필요한 게 저이지만 소리 자체는 들리니까 이게 장애 판정이 안 나와요. 정상이 다 나오니까 정부 보조를 못 받고 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소리를 증폭해 주는 보청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못 듣는 소리, 내가 이 소리를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내 귀에 맞는 보청기는 1,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정부,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부 보조가 나와야 되는데 보조금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대인 활동도 거의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별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남과 대화할 때 이제 문제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여기 계속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말벌을 잡는 거예요. 좌측 둘러보고. 지금 요게 꿀 속에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참 꿀벌이 생명력이 질깁니다. 사실 대부분 죽어요. 꿀에 빠지면은. 저 채밀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벌은 3일 동안을 여기서 허우적거려서 내가 건져낸 거예요. 벌한 마리를. 양봉하면서 벌한 마리를 건져서 지금 이렇게 꿀벌들이 뺑 둘러서 가지고 앞에 뒤에 옆에 뭐 바닥에 뒤집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질질질질질 끌고 오면서 요거 이제 아주 요 혀로 다 핥어 가지고 꿀을 다 빨아내고 바닥에 있는 꿀도 핥아먹고 이게 무려 지금 40분을 촬영한 거니까 굉장히 깁니다. 영상은 근데 지금 그러면서 나는 겸사겸사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2차 대전 때 마지노선, 마지노선, 마지노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했어요. 저는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요. 그때는 저는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오래 했고요. 군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지 거지 상 거지 노가다 노가다 상 노가다. 그러니까 벙커는 전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어디 있어요? 모래 전부 어깨로 짊어져 나르죠. 세멘트 전부 짊어져 나르죠. 물 전부 짊어져 나르죠. 전부 질러지고 날라가지고 다 손으로 세멘트 비벼서
그 빵카를 작업을 그 GP, GOP, 휴전선 38선의 빵카를 그게 이제 우리 마지노선이라는 마지노 라인을 지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즘 그참 젊은이들이 금메달도 많이 따고 BTS나 뭐 기타 한류를 참 세계에 우리 널리 알리는데 참 고무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70년대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에서 빵카를 그렇게 거지거지 산 거지. 세미란프 아침에 5시 조기 기상해서 어깨 짊어지고 올라 식당 식사 당번도 같이 식사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방에 산꼭대기 한 700가지 세미란프 짊어지고 올라가 봐요. 그 현역 군인인데도 아침 5시 기상해서 아침 먹고 출발하면은 점심 먹어요.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서 세면 내려놓고 점심 먹고 내려오면 저녁 되고 그럼 이제 전방이니까 이제 밤새도록 또 근무 써야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38선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38선에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겸사겸사 곁들여서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꿀 빨아먹을 벌들은 다 들어갔고 바닥에 꿀은 다 없어졌고요. 아직도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내가 꿀 속에서 건진 벌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해요. 자, 지금 또 말벌을 또 잡았습니다. 말벌 아주 그냥 오늘 무진장 잡았습니다. 아침에 뭐 그래봤자 뭐열 마리도 안 되지만 이거 아직도 꿈틀대네. 요놈은 이제 파리채로 한대더 맞아야지 뭐. 에이 고얀 놈. 이 말벌 그냥 아침에 아주 여러 마리 잡았고요. 자, 이제 벌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여기 요놈입니다. 요놈 요게 꿀속에서 3일 동안 허우적대던 놈. 꿀속에 빠졌기 때문에 뭐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꿀을 먹으니까 먹이는 있으니까 허우적거려도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계속 요놈은 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벌은 아직도 꿀이 조금 남아있는 걸 빨아먹으려고 하고, 자, 여기 이제 소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야,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지금 한 40분 촬영한 것을, 제가 조금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꿀 속에 빠진 일벌이 살아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